짠! 세계 최초, 우주 최초. 자르고 땅바닥에 놓고, 자르고 땅바닥에 놓고. 오늘이 최저가다. 하나, 둘, 셋. 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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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품이 뭐가 많죠? 자, 오늘 저희가 드디어 미러키 전동공구를 리뷰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 미러키 전동공구 리뷰에는 참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제품을 저희가 리뷰하게 됐는지 썰을 좀 풀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고고! 안녕하십니까, 달기닭TV의 달람입니다. 아,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 셀프 주차장 포장부터 울타리 공사까지 지금 집 꾸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울타리 공사를 하면서 겪었던 일과 귀농귀촌에서 필수로 가져야 할 전동공구 세 가지를 저희가 추천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동공구 외에도 수많은 공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거 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공구를 리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제품의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사용해보고 보통 리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아시죠? 저희 막 울타리 막 필수들 1200개씩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여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내구성이라든가 실제로 뭐 어떤 사용감, 무게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기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전동공구 중에 굳이 미러키 전동공구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울타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1, 20개? 50개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박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리표. 아시죠? 직구. 저렴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한 1, 20개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어느 순간부터 이 피스가, 38mm 피스가 자꾸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피스가 불량인가 싶어서 계속 더 힘을 줘서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너무 흔들려서 자꾸 튀어나가니까 작업 속도가 너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고 하다가 피스를 힘을 주다가 꽉 누르는 바람에 드릴 피스로 손을 찍어서 제가 손에 피가 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렴한 제품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인들에게 힘들다, 뭐 손도 다쳤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인이 마침 이 미러키 M12FQID 요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좋다, 한번 빌려줄 테니까 써봐라 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오게 됐어요. 이제 저 공사를 한 3분의 1 이상 진행하고 있던 시점에. 그래서 받아와서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그립감도 너무 좋고 내구성도 좋다 보니까 1, 200개 작업을 해도 손이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임팩트 드릴 같은 경우에는 박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면 따다다다다 하면서 이 진동이 오게끔 돼 있어요. 뒤에서 이제 이 때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드릴인데 이 진동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저가형 제품의 반 정도도 안 옵니다. 그래서 진동이 정말 적어요. 소음도 적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기닭님한테 칭찬을 했죠. 야, 전동공구 너무 좋다. 우리도 좀 이런 거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달기닭님이 이제 저 모르게 우리 남편이 너희들 제품을 써보더니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너네들 제품을 이것저것 좀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내구성 검증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먼저 메일을 보낸 거예요. 세계 최초, 우주 최초. 저희가 먼저 리뷰를 요청해서 전동공구를 받아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써보고 진짜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리뷰를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저랑 공감이 되신다면 어차피 전동공구 사실 거 저처럼 실수하고 다치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된 공구, 검증된 공구를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공구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리뷰할 공구는요, M12FQID.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임팩트 드라이버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베어툴이거든요. 여기 충전기가 왜 빠져있나 하면 다른 제품의 충전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충전기로 기존에 있던 대형 배터리나 이런 소형 배터리 하나로 모두 다 충전이 가능하니까 한 개만 구매하시면 나머지부터는 베어툴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배터리가 이게 이제 4만페어 짜리거든요. 저희가 이걸로 작업을 해보니까 이 배터리 4만페어 하나라도 200개 이상 작업할 수 있더라고요.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가고요. 일단 무엇보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기존에는 임팩트 드라이버들은 뒤에서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앞에 있는 멈춤옷을 때리면서 박아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오일 펄스라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제가 영상으로 한번 띄워드릴 겁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To deliver torque in a standard impact driver, a hammer strikes an anvil, resulting in excessive noise and vibration due to the direct metal on metal contact. The M12 Fuel Surge quarter-inch hex hydraulic driver utilizes a fluid drive hydraulic powertrain that delivers torque to the application through rapid expansion and compression of hydraulic fluid,
reducing metal on metal. 자, 보고 오셨죠? 그래서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팩트가 들어올 때 손에 오는 데미지가 기존 제품 대비 한 반 정도로 감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한 손에 그립감이 너무 좋죠. 그리고 작게 당기면 천천히 들어가고 깊게 당기면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버로도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1, 2, 3단이 나와 있죠. 이렇게 1, 2, 3단으로도 최고 속도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3A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밑에 추가된 6A짜리 제품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바로는 3A짜리만 사용하셔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충분히 배터리가 오래 가더라고요.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임팩트 드릴을 직수하고 저희가 이제 원형톱도 설명을 할 거지만 전동 드라이버 임팩트 드릴은 무조건 좋은 거 사시길, 이왕이면 이 미러키 제품을 사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음 제품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직소 M18FBJS라는 제품입니다. 미러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반 직소랑은 완전 태생 자체가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구성품입니다. 제가 이제 요 제품에 이제 충전기하고 다 있는 제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두 개, 충전기, 그 다음에 본체 툴, 그 다음에 직소 날, 뭐 설명서, 요런 것들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요 날을 장착을 해놨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요거를 요렇게 돌려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돌려서 끼우신 다음에 탁 놓으면 바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하나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딱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직소를 딱 보자마자 직소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딱 느끼실 거예요. 어? 저거 뭐야? 왜 저렇게 생겼어? 라고 느끼실 거예요. 보통은 직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D형 손잡이가 달려있죠?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직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굴곡진대, 원을 따내고 벽에다 대고 따내고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따다 보면 여기까지 한계예요. 몸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돌아야 돼. 몸이 이렇게 돌아야 돼. 뒤로 막 돌아야 된다고. 작업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 지금 스위치가 왼손, 오른손 잡이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서 스위치를 온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제가 손을 떼어도 돌아가요. 그죠? 이렇게 하면 멈춥니다. 스위치를 온 시켜놓고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얘를 잡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죠? 내 몸이 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형이라든가 굴곡진 어떤 이런 모양을 내는데 너무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 또 하나 특장점이 뭐냐면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도. 왜냐면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레버를 당기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걸 켜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받쳐서 이렇게 모자가 있으면 이렇게도 작업이 가능해요. 이렇게도 이걸 받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일반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써있죠. 56A라고 써있는데 이게 1단부터 6단까지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A가 뭐냐? 예, 요거 이제 미러키의 특징입니다. A가 뭐냐면 A로 놓고 직소를 가동하면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A로 놓고 하면 처음에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 날이 모재에 닿는 순간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거 써보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통 일반인분들은 잘 사용은 안 하실 건데 0에서 3이라는 숫자가 써있는데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이게 돌아가면 이게 뭐냐면 보통 직소는 날이 이렇게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직선으로만. 그죠? 이렇게 위아래 왕복 운동만 하고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밀어주는 건데 이 0에서 3을 0으로 했을 때는 왕복 운동만 하지만 이걸 3으로 바꾸면 날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자꾸 자를 때 사람이 밀어주는 속도보다 앞으로 한 번 더 치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잘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전문가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작업 이런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작업성도 중요하잖아요. 빠르게 작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기능이니까 이런 프로들이 사용하는 기능들도 있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이제 여기 창고 만들 때 사용하는 영상을 다음 영상 때 리뷰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진짜로 편합니다. 네. 이 손잡이가 없으니까 오히려 불편할 것 같지만 지금 이 날 때문에 그런데 여기 딱 놓으시면 중심이 수평이 딱 맞습니다. 배터리까지 장착한 상태에서 수평이 딱 맞아요. 그래서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살짝만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잡고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잡고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서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받쳐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작업을 해보면서 불편 사항들을 많이 개선한 제품이니까 이 제품도 직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M18CCS55 원형톱입니다. 원형톱. 이걸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큰 관계로 일단 내리고 구성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기하고 배터리는 전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여운 베어툴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직소에 사용했던 거 빼서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허브링입니다. 이게 허브링이라고 이렇게 두개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톱날 안쪽에 안쪽 내경 있죠. 체결되는 내경. 미러키에서 나오는 게 19mm거든요. 근데 이제 타사 제품이나 다른 일반 제품들 중에 20mm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20mm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허브링이니까 이런 소모품들은 타사 것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서 이런 허브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이드바입니다. 커팅하실 때 놓고 좋으신 다음에 이렇게 자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이드바죠, 가이드바. 이렇게 거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자를 수 있도록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6.5인치 목재형 원형 품날도 구성품으로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형 품날에 솔직히 제품이 많잖아요, 타사별로. 근데 미러키의 어떤 특장점, 얘만이 좀 특출하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만 집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니까 일단 가볍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제가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이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이 베어툴의 무게가 3.4kg밖에 안 나갑니다.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아마 이 원형톱을 알고 계시거나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벼운 거 하니 여기 보시면 밑판 있죠? 밑판 보시면 급이 좀 있다 하는 제품들도 알루미늄을 씁니다. 보통 저가형 제품은 철을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야, 이 미러키가 진짜로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제품을 만들었구나 라고 느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걸 딱 보자마자 야, 이 사람들 진짜 현장에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고 느낀 거. 뭐 다양한 기능, 이거 뭐 각도 조절되는 것들, 0도부터 50도까지 각도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모재의 두께에 따라서 높낮이도 조절이 다 돼요. 이렇게 레버로 해서 조절이 다 됩니다. 이분들이 진짜로 이 제품을 써보고 또는 어떤 목수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요 위에 보이시나요, 요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올리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런 커팅 작업할 때 선반이라고 하죠, 선반. 이런 합판 같은 걸 올리다 보면 이걸 위에다 올릴 자리가 없어요. 보통 어디다 놓냐면 이걸 땅바닥에 놔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가벼워도 자르고 땅바닥에 놓고 자르고 땅바닥에 놓고 다음날 허리가 무리가 옵니다. 진짜로 장난 아니고. 그러면 이건 어떤 용도냐, 보통 테이블이나 선반 같은 데 보면 옆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튀어나온 데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거치대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달려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거는 겁니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거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작업하고 자른 상태에서 여기다 놓으면 여기에 걸려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잡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미러키는 여기 들어있어요. 왜냐면 무게를 들려고 마그네슘 합금까지 사용하면서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현장에서 일을 정말 많이 해보신 분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전동 공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도 미러키가 조금 더 좋은 공구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리고 보통 원형톱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작동하고서 훅 쏘고 나서 딱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게 한참 돕니다, 톱이. 좀 기다렸다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심히 놔야 돼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 보여드릴게요. 그죠? 레버를 놓음과 동시에 전기가 돼요. 이거를 자르고 나서 딱 놓는 거예요. 작업 속도가 너무 빨라요. 보통은 이게 몇 바퀴 이상 돕니다. 아니면 또 수십 바퀴씩 자유회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탁 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회전하고 있으면 물론 안전 가이드바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전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존에는 유선 원형톱을 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합판을 자를 때 원형톱은 합판 같은 넓은 합판을 많이 자르잖아요. 쭉 자르고 가면 그냥 일자로 쭉 가면 가는데 처음에 여기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갈수록 멀어진단 말이에요, 팔이. 그죠? 이게 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선이 당겨지는지를 모르고 이걸 계속 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에서 선이 있다가 당겨지니까 이 톱이 이렇게 돕니다. 앞에가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돌아요. 그러다 보면 반듯하게 되는데 이렇게 잘린다고요. 옛날 같으면 뭐 하나 더 자르면 됩니다, 솔직히. 요즘 합판 사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요새 12mm 합판 한 장이 3만 원에서 4만 원씩 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그거 한 장 날리고 치수 잘못해서 또 잘라야 되고 그런 거 몇 개 날려버리면 이런 전동공구를 살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잘리더라고요. 이 선이 당겨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충전 공구를 사용하는 게 왜 좋은지 이번에 그 미러키 제품을 써보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저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AS도 안 되고요, 고장 났을 때는 그 즉시 폐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검증된 제품이 30만원이고 저가 제품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이 제품은 10만원이 그냥 폐기되는 비용이에요. 이 검증된 제품 30만원짜리를 사용하다가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 아, 나는 이제 공구도 안 쓸 거고 안 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되면 20만원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무조건. 제가 그 당근마켓에서 보니까 거의 신품에서 90%, 85% 가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 30만원짜리 공구를 나중에 충분히 쓰시다가 팔아도 이 저가 제품을 폐기하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럴 것 같으면 좋은 제품을 안전하게 이렇게 미러키 같이 검증되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셔서 안전하게 귀농귀촌 DIY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다 끝났습니다. 네. 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보니까 굉장히 떨려갖고 좀 어색한 게 있는데,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 막 제품을 대놓고 막 쓰는 건 쓰겠는데 막 소개하라고 하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습니다. 달그당님이 진짜로 제가 맨날 입만 열면 아, 미러키 너무 좋다, 미러키 너무 좋다 이러니까 정말로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실 생각을 했어요? 곧 생일도 다가오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 이거 쓰면서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게 좋은데, 그리고 이거 미러키 다른 분한테 빌려왔다 했잖아요. 그 빌려받고 나서는 엄청 좋다고 그렇게 감탄을 하는데 안 사줄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줘야지. 근데 어떻게 미러키 본사에다가 메일을 보낼 생각을? 제가 약간 무대포잖아요. 아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그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 쪽으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또 그분하고 컨택을 해서 보니까 메일 보낸 거 보니까 막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막 우리가 이 미러키 제품을 써야지만 하는 이유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거 협찬을 받은 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받은 것도 있어요. 네. 앞으로 무한히 무한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울타리 공사 뭐 이것저것 지금 이쪽 면 끝났고요. 앞에 하고 있고 이쪽 이제 펜스 공사까지 해서 쭉 진행이 될 건데 앞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비용하고 그다음에 걸린 시간 뭐 이런 것들 DIY 그다음에 목재 같은 것들도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공개를 할게요. 뭐 제가 그 업체한테 돈을 받고 그런 건 아니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오픈하는 거니까 저희 집 지었을 때 이쪽에다 납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업체가로 아시죠? 업체가로 좀 대량 대신에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아봐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요새 목재값도 그렇고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울타리 하면서 뭐 자재값 한 7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가보면 150만 원 나오고 200만 원 나오고 이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면 뭐 철값 오르고 니켈값 오르고 원자재값 다 오르는데 이런 전동 공구들이라고 언제까지 소비자가가 똑같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봤을 땐 이런 공구들, 좋은 공구들 오늘이 최저가다. 그리고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품이잖아요. 이런 게 지금 기농기촌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5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농기촌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런 것도 필수품이라는 거 꼭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살 때 부담되시겠지만 사고 나서 필요 없을 때 되팔았을 때도 거의 얼마 손해 안 보고 파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왕이면 좋은 거 쓰세요. 저처럼 다치지 마시고. 맞아. 네, 진짜로. 이상 달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